아, 이건 가슴 아프죠. 네, 맞아요. 신당역 살인사건, 그, 부친이에요. 아버님이 이제 아마 재판에 나가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증언할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중한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를 했다 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1부 박정길 재판장이 이제 아마 13일 날 특가법상의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제 전주환이를 2차 공판 진행한 것 같습니다. 2차 공판. 여기에 이제 아버지가 법정 증인으로 나왔는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잇지 못했고 힘겹게 입을 떼자 이제 법정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해자, 그러니까 전주환이 새끼죠. 전주환이는 반성문을 제출해서 선처를 부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씨 어떻게 선처를 구할 수 있단 말이냐. 다시는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해달라.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건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중한 처벌은 사형이죠, 사형. 이걸 요청하면서 가슴에 묻힌 제 딸아이의 넋을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기 바란다. 아이가 하늘에서 편히 눈 감고 쉴수 있도록 도와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 얘가 형량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와서 우리 가족에게 복수할까봐 제 아이를 아는 주변 사람들을 해칠까봐 무섭다.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생기면 제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까 싶다 하면서 흐느꼈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 구구절절 맞는 근데 말씀이시죠? 이제 여기서 제일 아픈 게 저는 지금 이 얘기인데 우리 절대 다수가 그런 얘기하죠.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것으로 가슴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무뎌질 무뎌질 거니까 거니까 그냥 가슴에 묻으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느끼는 슬픔과 분노는 좀처럼 사그러지지 않아서 매일 악몽을 꾼다. 그러실 것 같아요. 참 말하기 편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상을 당한 분이라든지 큰 일을 당한 분들한테 가서 우리가 위로를 할 드릴 때, 때 아유, 힘내십시오. 시간이 가면 좀 그래도 잊혀질 나아질 겁니다. 이런 겁니다. 말을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얘기도 너무 입에 발린 소리 아닌가? 그냥 차라리 슬프시지요, 많이 우세요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저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맞아요. 어줍지 않게 위로랍시고 가서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물론 아주 큰 일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친구들이나 뭐 주변에서 이렇게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런 위로의 말들을 막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 저 사람 마음을 제가 온전하게 모르잖아요. 알지 그렇죠, 그렇죠. 못하는데 그냥 내가 생각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냥 말을 내뱉는 거잖아요. 그거 사실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얘기인 것 맞아요, 맞아요, 같고. 맞아요. 난 가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정도 상황이면 저 사람의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저 사람이 그 귀뚱이나 와 닿을까. 그런데 거기서 나는 위로랍시고 배운 대로 그냥 사회 관습대로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니까 힘내십시오. 뭐 아닙니다. 이좀 세월이 가면 잊혀집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 해봤는데 여기서도 그거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것으로 보이니까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가슴에 묻으십시오. 이랬다는데 안안 되죠. 되다라는 거죠. 안안 되다라는 거. 되죠. 아이와 모든 걸 함께 할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먹먹하기만 하다. 큰딸이 없는 저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숨을 쉬고 있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 부모님 입장에서. 이게 참, 이게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은요, 그 오죽하면 옛말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 내가 자식을. 세상에, 전생에 아니면 얼마나 내가 죄를 졌길래 자식을 내가 앞세울까? 내가 자식을 앞세울까?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맞아요. 왕왕.
예,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는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지금 그런 거죠. 맞아요. 전두환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 새끼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아프게. 그 다음에 이제 탄원서에도 이렇게 써 있네요. 지금도 숨죽이면서 고통을 받고 있을 여성들도 네. 용기를 낸 여성들도 저처럼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게 강력하게. 네, 이게 이거를 낭독하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방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이 따님분이 생전에 스토킹법 그걸로 할 때 썼던 탄원서 내용을 낭독을 했다고 하는데 아 그게 생전에 네, 피해자 탄원서 낭독도 했구나. 그 증언도 하면서 네네. 딸이 써놨던 탄원서를 낭독. 이분이 낭독하신 거예요. 네, 네. 아, 그 내용 속에 이게 있는 거구나. 네. 지금도 숨죽이며 고통받을 여성들도 네. 컴마 그 다음에 용기를 낸 여성들도 저처럼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것 저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많이 힘들지만 제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다. 아 이게 딸이 생전에 썼던 그 탄원서 내용이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 사람 처벌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나섰다. 그러니 제발 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남겨놨는데 결국은 사망을 했잖아요. 결국은 살해를 그쵸. 당한 거잖아요. 요거 초창기에 보도가 막 났을 때는 이놈이 전주환이가 얘기한 것처럼 일정 부분 둘이 사귐이 있었던 것처럼 났었어요. 네네. 여러 군데 또 그렇게 뭐. 또 증언이 그 주변 사람들 중에는 또 뭐 일시적으로 사귀는 것처럼 얘기한 만났다, 사람도 있었고 뭐, 만난 적도 있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일방적이다 이게 이제 혼선이 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수사 과정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식으로 사귄 사실 없어요. 이건 전주환이가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이 여성한테 그 스토킹하고 가해를 한 걸로. 아마 이놈이 보기는 했나 봐요. 신입사원 이제 아마 교육 받으면서 같이 뭐 같이 교육 받으니까 그냥 뭐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고 뭐 그게 사귐이 아니고 같은 직장 동료로서 같이 교육 받은 거 안면 익힌 거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은 그냥 지 혼자서 이제 근데 이게 대체로 관계망상 맞아요. 내가 볼 때 관계망상 종류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저 홍윤진 박사를 좋아하는데 당연히 홍윤진 박사도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런 증상 같기도 해요, 이 새끼가. 맞아요, 자기 혼자. 아휴 참 이렇게 해서 이 이제 아버지가 말씀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프네, 이거. 재판부가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말한 것처럼 부친의 이야기를 엄중하게 듣고 재판에 반영하겠다. 그래,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새끼 아주 징역 이 사건하고 별도로 저 진행된 게 이제 불법 촬영 혐의하고 스토킹 네네. 그게 1심 때 징역 9년 받았었거든요. 네네. 이제 살인 난 거 이제 그것까지 하면 이 새끼는 내가 볼 때 무기 이상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네. 그리고 9년 합산되고 이 사람 그 범죄 내용 보면 너무 계획적이잖아요. 전화해 죽이는 네. 새끼 이거. 완전히 계획하고 지 안 잡히려고 뭐 비닐 뒤집어 쓰고 별지랄을 다 했는데 이거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요. 이 새끼 진짜 아유 나 이거 이거 보면서 이게 또 와 닿더라고. 큰딸아이 큰딸인가 봐요. 그러게요. 아유. 큰딸이 없는 저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숨을 쉬고 있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자식 대신 내가 하고 싶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부모인데 아 자식 앞세운 부모의 그 심정은 뭐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거. 나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게 홍 박사님 이 자식하고 부모가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어떤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저 지옥불이 눈앞에 보이는데 부모하고 자식하고 둘을 갖다 놓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저기 들어가야 된다 선택해라 그러면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게 부모고요.
자식은 조금 망설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네.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부모는 반드시 둘 중에 한 사람이 저기를 뛰어들어야 된다면 그 뭐 생각할 여가도 없을 겁니다. 바로 뛰어 저부터라도 그럴 네. 것 같아요. 내 자식 가는 거보다는 내가 가는 게 낫다는. 그죠 교수님 오죽하면 그냥 우리 되게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인데 자식들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조그만한 먼지 한 톨 들어가도 엄청 거슬리고 아픈데 얼마나 이쁘면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 이렇게 맞아요. 말을 하겠어요. 자식은 내 인생의 최고의 손님입니다. 자식은 네.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 그렇죠. 그 최고의 그 저 귀빈이에요. 귀빈이에요. 내 인생 속에 가장 귀한 존재. 손님으로 왔다 가는 게 내 자식이에요. 아이고 아버님 또 입에 발린 소리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사망하신 그 여성분 정말 진짜 그 범죄 없는 그런 곳에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